그건 인정해요. 밀린 리액션을 가다고? 이미 지나간 것을 사람이 연연해 하면 안 돼요. 우리 미련님께서, 마련님께서, 오조하기요, 또 귀요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이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하면은, 강퇴시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강퇴시킵니다. 지금 채팅창 코라지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지금 최군님이 만약에 제 방송을 보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팬가입 유도 아니에요.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로? 팬가입 유도 아니에요, 지금. 외국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포터 축하해. 또, 팬가입 한 개씩 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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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님께서 또 중계방에서 또한개 감사합니다.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잘했죠? 잘했죠? 쳐낼 때는 쳐내야 된다고 생각. 헐. 감사합니다. 진짜. 와, K초유님께서, 이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추경받으러 오셨어요? 추경받으러 오셨어요? 추경이에요? 추경받으러 오셨어요? 추경 찍어드릴게요. 오늘, K님 무슨 날이에요? 헐, 너에게로 오십뽀! 감사합니다. 무슨 추경이에요? 뭔데요, 뭐예요? 추경이 안 돼? 아, 아니에요. 사실은 한 번도 단한 명의 BJ한테 추경을 찍어드린 적이 없는데, 예전에 억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전태규님한테 추경 찍어가지고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팬가입도 안 하고, 건빵이 들어가지고 추경 찍어달라 해서 매니저 자리까지 앉혀놓고, 추경을 10분 동안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그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개새끼 때문에, 진짜 10분 동안 진짜 쌩 고생해가지고 찍었는데, 진짜 너무 열받네요, 진짜로. 너무 감사, 아, 네, 이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래요? 내일이 철구님 생일이시잖아요. 생일이 아니라 생신이시잖아요. 내일이시잖아요, 내일. 근데 왜? 네? 근데 뭔 추경이에요? 저는 솔직히 클라스 안 되니까 그냥 저는 금요일에 실제로 만나 뵈면은 제가 진짜 그때는 너무 무례했다고 저의 루드함을 너그럽게 받아달라고 네, 이렇게 머리 숙여서 인사드릴 거예요. 네. 저 25일하고요? 그것도 다 한때입니다. 와! 삼선치 너무 감사합니다. 매챗이요? 이거 뭡니까 또! 데이터 연구소님께서 또 삼선치게 너무 감사합니다. 매챗 뭐라고요? 네네네. 괜찮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뻥뻥 터지네요. 항상 가문 같았고, 항상. 여기가 사막인가, 이집트인가. 구분도 못했던 저희 방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비가 언제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즐기고 싶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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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헬퍼가 뭐예요?
캐릭터가 두 잡 도와주는 사람 아닌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뭐지? 저 이번에 베스트 비데이 신청했는데 물론 안 될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I believe you. I believe you. Yes. Thank you. Thank you. I believe you. Very believe. 기뉴다가 오라고? 왜? 기뉴다님 왜요? 아또 뒤틀린 수지님께 또 4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김에 이렇게 자리에 해주신 만큼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양파는 1비가 딱이라니요. 장난똥 때리나님께서 또 한 개로 팬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추천 댄스 그러면 가도록 할게요. 지금 1300개인데 만약에 추천이 2500개가 된다면 네 꿈같은 소리겠죠? 네 2500개 꿈같은 소리겠죠? 왜 꿀잼인지 모르겠지만 추천이 2500개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바로 뭐예요? 블라썰님께서 100개로 토크팬가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500개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바로 이제 댄스 보여드릴게요. 댄스 보고 싶으시죠? 2500개 댄스 가도록 할게요. 근데 가는 50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약간 근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게임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방을 하면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어. 그래서 목요일에는 집 밖을 나갈 겁니다. 집 밖에 나가가지고 노래 배우러 갈 거거든요. 노래 배우러 가서 거기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방송 켜고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야킹이 아니라 야퀸이라니까 왜 계속 사람들이 나한테 야킹이라고 하는 거지? 야외방송, 제가 하는 야외방송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으십니까? 재밌으면 팬티 벗고 소리 질러주세요. 노잼이라고요? 재미 드럽게 없어.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 아니요 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노잼이면은 노잼을 꼬를잼으로 만들면 되니까 꼬를잼인 만큼 진짜 재미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영정이라니요. 아, 근데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아 그리고 그것도 할 거야. 이제 말에 돼가지고 내가 학교를 진짜 갈지 안 갈지 그거 정한 3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갈지 안 갈지 그거를 진짜 정하기 전에 그거 제가 학회장님한테 할홀 철탈 설탈이 2개 고마워. 그래서 나 그 뭐지 학회장님한테 그거 받았거든. 아 전시회 오라고 그랬었어. 가지고 전시회 갈 거야. 가가지고 올 때 한번 갈 건데 갔다가 하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뭐 이 길을 계속 가던가 하는 거고요. 갔는데 딱 보고 와 역시 올 때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올 때를 다시 가야 되는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잠진놀이님께서 한계로 속 중계방에서 간계 감사합니다. 올 때는 아주 인생 안 바뀐다고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어딜 가나 뭐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어딜 가나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뭐 안 그래요? 포스를 왜 계속 해달래?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울산데 또 나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내가 항상 말하지만
용의 꼬리가 용의 머리도 아닌 용의 꼬리도 아닌 뱀의 머리도 아닌 지렁이의 머리라도 돼야겠다. 야, 지렁이다. 나는 지렁이의 머리가 돼야겠다면서 난 울산대를 갔었죠. 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용의 머리도 꼬리도 아니었으니까 뱀의 머리? 아니요, 뱀의 꼬리도 못 따라갔네요. 그럼 지렁이라도 해야겠다. 지렁이 머리다. 이렇게 하고 갔죠. 이게 무슨 노잼이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간 취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울산대 비하가 아니, 울산대 비하가 아니라, 그래도 울산대 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도 서울대,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급이 나오잖아요. 1류 대학교, 2류 대학교, 3류 대학교, 이렇게 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비유를 들어서 말한 거지. 아니, 뭐, 어쨌든 그럼 뭐, 비하가 아니라 팩트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한 발음입니까? 어떻게 뭐또 위험한 발음? 아,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진짜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로. 죄송합니다. 또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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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숨이 가빠온다 정말 이제 또. 근데 그거 뭐야? 여러분 털고 당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털고 당 그만하고 털고 업 하십시오. 털고 업. 왜 털고 다운을 하십니까? 털고 다운 하지 마십시오. 털고 업 하십시오. 손시원 개새끼. 아니 근데 이게 다 보여요. 이제 채팅창이 보이는데 손성일 오늘도 1등님께서 또한 개, 손성 울산대님께서 또한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왜 이렇게 친구를 못 잡아먹어서 한 달입니까? 손성이도 그렇고 네다 친구인데 그냥 친구 좀 보듬어 주시고 같이 이렇게 가면 되지 친구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채팅을 치고 같이 놀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친구입니다. 인터넷 친구들. 인터넷 친구들이랑 좀 재미지게 사이좋게 노십시오. 진짜. 저좀 그만 괴롭히고, 이제. 화딱지가 날려고 합니다. 또 폭동을 일으키네요, 진짜. 어휴, 정말, 진짜. 폭동 말고 또뭘할줄 알아요? 다른 거 해보세요. 저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야 돼? 어떻게 다뤄야 돼? 아, 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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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질찬 애초에 안 하셨다는, 질찬 애초에 안 했다는 말도 봤어, 방금. 와, 존나 상처받는다, 진짜. 저희 언니 일대 아니에요. 집 짜는 게 아니고, 근데, 아니, 죄송한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만족시켜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던 대로 하면은 다들 나가시겠죠? 늦은 애프터눈 엔젤 시작하도록 할게요. 모닝 엔젤은 물 건너갔으니까 지금 애프터눈 엔젤 하도록 할게요. 펜과
하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행인들 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 좀 하고. 오케이. 잠시만요. 할게요.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시군요. 1비 중에 1비 양팡 아주 늦은 애프터눈 엔젤 지금 시작합니다. 아 그만해 진짜. 이렇게 해도 그래 진짜. 진짜 미쳐버리겠어. 이자강 클라스님께서 일다기는 귀여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하세요 진짜. 뭐가 계속 떠 저리. 뭐가 계속 떠. 그리고 저기 피슬러 있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찾아뵙네요. 정말 오랜만이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니까 정말 색다른 것 같기도 해요. 잠시만요. 방제 좀 바꾸고 갈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방제 바꿨어요. 자, 지금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양팡의 모닝엔젤입니다. 아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우중충하고 꿀꿀한거죠?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비가 올까? 어째 비가 오면은 어떡해? 우산을 꼭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걸까? 라고 걱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짜란!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백령도 서울, 춘천, 강릉은 19도에서 23도를 맴도는 아주 그냥 맑고 활기찬 날씨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구름 끼고 강수확률 20%인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가 이런 거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날씨가 화창하게 다시 맑아질 예정이에요. 구름 끼어있던 게 아니 얘 좀 나와봐 나 좀 달 좀 볼자 라면서 햇님이 다시 빵긋이 웃고 있는 그런 날씨가 보여질 예정입니다. 다만 강릉 지역에서는 다시 구름이 낀 날씨를 보실 수 있으신데요. 백령도는 활기찬 날씨, 그에 비해서 울릉도, 독도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구름 낀 날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떡하라고 그러면. 원래 이거 하면은 진짜 좋아했었다 사람들. 500명이 빠졌는데 어떡해요 그러면은. 아실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18개 감사한데 아실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침 모닝엔젤 할 때 그래도 1000명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한 적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등허리에서 땀이 나고 있어요. 아침에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은땀이 아닌 진땀이 나고 있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버워치 하라고? 활활 털딸설딸이 또 세계 고마워. 고마워. 오버워치 하라고? 활활 털딸설딸이 또두개 고마워. 고마워. 시청자 전화 데이트를 하라고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좀 느린 진행 진짜 죄송해요. 야, 잘못 쏜거 같은데? 3-1-1 쏘려고 했던 거를 3-1-2를 쏜거 아니야? 헐, 뭔데? 야, 고맙다.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저 안전 학고였을 때, 제 방에 맨날 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구님 방에 고매가 되어 있었었는데, 아, 정말 고맙다. 너무 고맙다. 왜 반말하냐고요? 예전부터 저희 방에 오던 애였었어요. 뭐야, 어떻게 알고 전화 오는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떻게 알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전화했어요. 네? 저개 소름 유튜브 돋는데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유튜브 보시면서 전화를 하셨다고요? 아니, 방송도 보고 있었어요. 개 소름 돋네요, 지금. 지금 저 번호를 저장해놨다는 소리 아니십니까? 네네. 네, 어떻게 유튜브 구독자세 아니면은 아프리카 원래 시청자세요? 아프리카도 보고 유튜브도 둘다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화하신 목적이 혹시 뭐 양팡아 힘내라, 양팡아 너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의 부류의 전화를 하신 건가요? 전 그런 아니요, 누나, 누나 집 찾아가도 돼요? 누나라고요? 네. 몇 살이신데요? 누나 15학번 아니에요? 네? 울산대 15학번 아니에요? 1호 학번이죠. 네, 몇 아, 살이 1호 학번 그래. 몇 살이신데요? 저 19이요. 공부하세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밖에 안 수능 남았는데. 때려치고 수시로 붙었어요, 벌써. 어디 붙었어요? 설마 울산대 붙었어요? 아니, 울산대 아니에요. 어디요? 영남이공이요. 영남대요? 네. 어디 사시는데요? 대구 쪽이요. 아, 그럼 됐어요.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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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공.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누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누나라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저 97년생인데요. 어디 이빨을 까세요. 97년생이에요. 97이면은 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당신 몇 살이신데요? 아, 당신 몇 년생이신데요? 97년생이요. 아니요, 몇 월생이신데요? 저요? 네. 12월생이요. 12월이요? 네. 아, 너 빠른 년생이야, 그러면? 네? 학교 어디신데요? 저요? 네. 부산요. 부산대요? 아니, 부산 쪽이요. 아, 그래요? 여튼, 감사합니다. 네. 칼같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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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세요. 몇 살이세요? 25. 25이요? 네? 저희 만났던 적 있는데. 네? 만났던 적 있는데. 만났다고요, 저희가? 예. 혹시 보야지 씨? 보야지 씨! 오랜만이에요. GBK 보야지 씨! 예. 그동안 잘 지냈어요? 요즘 좀 저랑 합방하고 나서 되게 네. 떴던데요, 한 번에. 아니, 그 보야지 씨랑 합방하고 나서, 메이저가 됐던데. 보야지 씨랑 합방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갑자기 예.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존목질이 아니고요. 존목질이 아니고 설명하십시오, 지금. 해명하십시오, 보야지 씨가.
저희는 손목질 아닙니다. 저희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케이크를 사러 나갔는데 저희 가야동에 케이크를 사러 나갔는데 가야동 주민이신 동의대학교 학생 컴공과인가요? 무슨 공학과인가요? 공대생 컴공과가 갑자기 저희는이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아, 근데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그래서 컴공과 학생이 갑자기 건널목에 서 있더니 양팡씨라고 부르시길래 어 시청자세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부터 해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안아주고 다 했는데 근데 갑자기 모야지씨가 밥을 안 드셨다길래 제가 밥을 사주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때 방송 켜있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모야지씨 저 안아주는게 허그 해줬다고요. 허그 모야지씨 저 한개 말하고 있는데 예. 그때 합방했던거 영상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예 상관없는데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되는 방송이에요. 보야지씨 지금 어디신데요? 저 학교요. 아 열공하세요. 예. 네. 아니 그런게 아니라니깐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양팡님. 네. 양팡님이시죠?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방송 잘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요즘 그 네. 철구님 방송으로 뜨신 다음에 네. 자꾸 십선비 네. 새끼들이 채팅창에서 존나 사과하라고 지랄하는데 네. 그거 존나 흔들리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많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 아 떨리시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본인이요. 아 제가요? 네. 아니 지금 옆에 선풍기 틀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니 누나 양팡, 니 누양. 니 열봉. 철구떡, 철구떡, 철구떡. 벼락 맞아! 벼락 맞아! 벼락 맞아! 벼락 맞아! 철구떡!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누나 있잖아요. 네. 그때 철구 형 그때 방송할 때 네. 누나 취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 들었는데 아, 네네. 약간 알딸딸한 기분도 있었고 연기였습니다. 아, 연기였어요. 아, 역시 큰 그림 그리신 거죠, 혹시? 네, 왜요? 아니, 약간 좀 시청자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시지 않아요, 예전보다? 네, 근데 아, 네네. 언젠간 다 빠질 거예요. 아, 그래도 거품 유지해야죠. 감사합니다. 몇 살이신데요? 네? 몇 살이신데요? 그 픽스입니다. 19살. 공부 좀 해. 네? 공부하세요. 아, 저 공부 때 안 합니다. 끊을게요. 네. 방송 열심히. 어, 끊어버렸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빠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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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지 드셨어요? 아, 뭐야? 지금 전화를 할 수가 없어.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양팡님인가요? 네. 아, 저 오래전부터 봤었는데 네 정말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들으니까 좋네요. 아 혹시 뭐 어떻게 저 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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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세요? 아, 저 24살이고요 네 지금 대학교에 이제 다니다가 휴학하고 잠시 쉬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울산대는 아니시죠? 아, 울산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제 어디가 좋으세요? 아, 약간 귀엽고 예쁘다고 해야 되나? 예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게 뭐 약간 똘끼 똘끼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런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만약에 네. 대시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시요? 네. 저야 당연히 땡큐죠. 끊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아니, 좀 그런 게. 여보세요, 누구세요? 양팡이 코딱질 레아 밥도둑이다. 조용히 해봐. 잠시만 끊지 마세요. 아니, 진짜 그런 게. 계속 여기서 단톡방이라고 말 나오는데. 단톡방 그만 좀 하십시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단톡방 이야기 보면은. 네? 코딱지씨, 말 좀 해보세요. 코딱지씨, 말씀 좀 해보세요, 진짜. 존먹이라니요, 진짜. 아니, 진짜 이 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탈구타운. 너무 노잼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봤는데요. 네. 저는 닉네임 이방원이라고 아세요? 어, 네, 나는 이방원씨. 아, 맞아요. 네. 예전부터 봤는데 지금 방 되게 많이 보네요. 아, 근데 진짜로 죄송한데 예전부터 봤으면은 아시잖아요. 저희 방 어, 계속 보빨 아 보빨이 한다 보빨이 아니고 그 뭐야 단톡방이니 뭐니 전목이란 소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제 방에 맨날 오시고 채팅 쳐주시는 분들은 닉네임이랑 그걸 다 외워요. 아이디랑. 아 진짜 좀 말씀해주세요 진짜로. 아 근데 진짜로 단톡방 뭐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죠. 예전에는 막 진짜 한 200명, 300명 그때 올 때는 3시간 끊었는데 전화 3통 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도 뭐 200명, 300명 볼 때도 그때도 저 전화 켜놨는데도 한 시간에 5명 왔고 그래도 전화 아무도 안 왔었어요. 그래도 한 사람 붙들고 거의 40분 동안 통화한 적도 있었고 손흥민님께서 또 한 개로 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단톡방이라는 게 이게 무슨 잔목! 아니 뭐가 이게 존목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저 식은땀이 납니다. 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짜. 아 근데 열혈비랑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네!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없습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저희 방 열혈들은 네. 죄송한데 다 임자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아 예전에 뭐지 KT 롤스터 엄청 좋아하지 않았나요? 아 KT 롤스터가 저를 좋아했다고요? 뭐 그런 거 없지 않았나? KT 롤스터랑 허블나게 싸우고 다시 KT 롤스터가 좀 많이 저격을 당했겠죠 이 방 저 방에서. 그리고 갑자기 다시 돌아왔던데.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네. 여튼 알겠습니다. 네. 나 왜 그러시... 진짜 아닙니다 진짜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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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천사 전화 받았습니다. 아 양성신가요? 네. 아 신기하네. 뭐가 신기해요? 네? 네. 아 전화 받은 게 신기해서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몇 살이세요? 23살이요. 23살이세요? 네. 밥은 드셨어요? 네. 아 뭐. 죄송해요. 저 계속 전목질이라고 하면서 아 진짜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15학번 양은지 맞아요? 1호학번이라니깐요. 1515. 네. 그 귀여운 척 잘하신다 해가지고 네. 네, 시청자들 기존 밖에 한번 저 아니 죄송한데 네 뭔데 저한테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네? 네? 뭔데 아니요, 저한테 저도 할 거예요. 저하고 뜨자고. 아 한번 본인이 먼저 하세요. 저 뭐 대사 하나만 주면 안 돼요? 네? 오빠들 추천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오빠들 추천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야 추천하지 마. 오빠들 추천 한 번만. 오빠 누나 비벼 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전대가 너무 네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대를 약간 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대를 자제하라고요? 네, 너무 그 급식충들하고 노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저도 약간 노잼이니까 빨리 하고 끊을 건데, 진짜 그 전대 조금만 하고, 그냥 팡이님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끊을게요. 수고하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할래. 여기까지 할게. 이 사람 딱까지만 할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마지막이세요. 왜 마지막이야? 신발이야, 나. 미쳤냐? 여보세요. 뭐라고? 나한테 왜 욕하지 마세요. 야, 야. 네? 니가 감히 철구 형님을 강퇴 시켜? 니 따위게? 니 주제를 알라, 소크라테스, 어? 너는, 너 자아를 찾아라! 아, 아가리 닥치세요. 아, 잠시만, 조용히 해봐. 너 조용히 해봐. 야, 일단 조용히 해봐. 너 끊지 마. 일단 들으세요. 일단 들으세요. 어, 일단 들을게, 어. 일단 들으세요. 어. 어디 삼국시대 조선시대 때 여자가 아무 말도 못하는데 금이 시방 현대에 와가지고 간 깝치고 있어요, 예? 어디 두드러 와주려고 새끼 금 뒤질라고. 족보던 년이 여보세요. 어. 맞을래? 아니, 니 몇 살인데? 20살이다, 개새끼야. 몇 살이야? 나 21살이다, 개새끼야. 나 이거 8살이야, 개새끼야. 뭐? 나이 어린 거 같아, 욕드는 게 좋아? 급식한테 욕드는 거 기분 좋아? 나 20살이다, 개새끼야. 강지시켜, 철구 형님을. 야! 뭐? 너는 너 자아부터 찾아라. 니가 철구님이냐? 철구님 아주 그냥 복사 붙여넣게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지가 무슨 철구인 마냥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면서 말하는 거 봐라, 말하는 거. 너의 특색을 찾아라 말해, 개새끼야! 부들 재밌자, 연? 앙, 김호띠. 부들부들 재밌자, 연? 응, 부들부들. 응, 혹시 부들부들. 끌래. 여보세요. 파울 폭격기님께서 팔고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은지야. 네? 난데. 네, 누구세요? 우리 저번에 만든 단톡방 있잖아. 아,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 개새끼야! 뭐, 아니, 우리 저번에 만든 단톡방 있잖아. 넌 누구야? 야. 어, 일단 말해봐. 너 왜 그 단톡방 나갔어? 방송 타고 사람 좀 많아졌더니 사람 배신하지 말자. 야, 너희 원래 컨셉이 존목질이었잖아. 와, 저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로. 야, 왜? 그 방에 몇 명 있었는데? 아? 그 방에 몇 명 있었는데? 320명 있었잖아. 계속 같은 소리 하지 마, 제발. 너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내가 저격을 당하잖아. 니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 허리에서 냉매가 흐른다. 냉매가 왜 흘러? 냉매가 무슨 뜻인지 알고 흐르니? 니가 너무 슬프게 하니까 냉매가 흐른다, 정말로. 아,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너 때문에. 왜 그래, 진짜. 나를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아! 뭐예요? 해명할 건 해명하고, 방송 새롭게 시작하자. 뭘 해명할 건 해명해. 니부터 해명해. 너가 누군데. 내가 단톡방. 나는. 그래서 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정말 슬프다. 나는 끊을게. 아니, 잠시만 끊지 마, 너. 왜? 이렇게 끊으면 억울해가 끊으잖아. 억울어가 아니라 이건 팩트야. PAPC. 아우. PAPC? FACT다. 그거나. 응? 영어부터 해, 공부해. 끊는다. 울산대 공부해. 그리고 단톡방 해명해. 와, 이거 똑같다, 진짜! 아, 잠시만. 와, 잠시만요. 네, 딱 정을 내려드릴게요. 단톡방 없습니다. 제 눈을 바라보세요. 자, 여러분 제 눈을 바라보세요. 눈 쑤시지 마세요. 눈 쑤시지 말고 눈 좀 쳐다보세요. 제 눈이 모든 걸 말씀드릴 겁니다. 단톡방은 없습니다. 단톡방은 절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저를 물먹이려고 그러는 것 뿐입니다. 왜 단톡방이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지금 무슨 단톡방이야 진짜로. 리액션이요? 아니 팡이 폭격기님께서 고풍님 방에서 오신 거 아니신가요? 고풍님 방에서 오신 거 아니신가요? 자 단톡방 하지 마세요 진짜. 팡이 폭격기님께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있긴 있었네가 아니라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다고요. 처음부터. 아니 만들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다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우리 사랑 지워내도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주기를. 여기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랩을 하라고요? 새로운 랩을 배워야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 이거 완전히 미쳤어. 네가 뭐래도 여기서 내가 신이야. 존재 설명이 안 돼. 믿을 수 없지. 잘 들어 다시 이야기 안 해줘. 집중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맹신이야. 이걸 듣고도 못 믿으면 그냥 내 모든 걸 놓친 병신이야. 거기 너 누구야. 가망 없다는 헛소리 짓거리는 거 다 들려. 나 말 좀 하게. 이거 좀 떼봐. 모든 사람이 꺼리는 거 호우스 호흡기 굵고 긴 바늘 긴박한 바이러스 쌓인 이제 알겠어. 지금 내 상태하는 거마.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로. 하지마 진짜. 제발 하지마.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진짜. 갈게요 그냥. 제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 시청자가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팡아 너무 부담감 가진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근데 부담감은 솔직히 맞긴 맞지. 솔직히 말해서 뭐 어쩌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렇게 제가 시청자를 꾸역꾸역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분들은 다 제 시청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감이 맞죠. 부담감 가지는 게 맞죠. 울고 가라고요? 슬슬 이런 말 진짜 제일 듣기 싫어. 제일 뭐라 해야 되지? 아 예전에는 방송하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너는 그게 재밌냐? 즈삭, 폭동 이게 제일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요새는 슬슬 나오기만 하면은 진짜 와 진짜 나 손이 떨려와 진짜. 슬슬도 아니고 그냥 붙어 쓰는 슬슬도 아니고 슬점점점 슬 이거 바로 보이는 순간부터 와 좋됐다 이 생각밖에 안 된다 진짜로. 와 너무 멘붕 오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만족 드리지 못했네요. 여러분 오늘 안가 어떠셨나요? 안가 가로막살 많이 이용해주세요. 서울에도 있고 이제 뭐야 부산에 있으니까 해운대에 있거든요. 가서 한 번씩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모바일로 키라고요? 알겠습니다. 모바일 킬 수 있으면 키도록 할게요. 사주냐고요? 아니? 미안해. 롯데파리님께서 중계방에 왜 있어요? 100개 또 감사합니다. 롯데파리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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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들어올 때 바로 노젓는 거 보소.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열질님께서 중계방에서 또 한 개로 오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빠들 은지
지금 뭐 옷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의첸 할게요. 의첸 하기 위해서는 추천으로 받을 건데 추천 2,500개에 추천하도록 아니 의첸하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2,500개에 의첸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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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돌아버리겠다. 어제는 뭐 컨텐츠를 빨리 한 게 짜든가 해야지. 맞지? 8월 첫 달 설달이 또 열려줄게. 고마워. 그만하십시오. 휴지 없습니다. 아, 우리 8월 첫 달 설달이 또 세 개. 고마워. 고마워. 이제 가고 나는 오버워치나 연습해야겠다. 하루 철딸 철딸이 또 두 개 감사합니다. 갈 건데요? 저는 오버워치 연습할 건데. 왜요? 노잼일 때 빠져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이상이 더 노잼이 되기 전에 빨리 배워야, 빨리 빠져야 됩니다. 치고 빠지는 걸 좀 잘해야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키고 하라고요? 봉준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팡아, 너는 절대 게임 키지 마라. 방송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게임 절대 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진짜 잘하지 않으니까. 네? 봉주님이 절대 게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게임을 좀 하고 난, 좀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키던가 해야지.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까. 일단, 하루 철딸 철딸 또 세 개 고마워. 그리고 그 전에 팬가입 또 감사합니다. 그, 하루 철딸 철딸 또 두 개 고마워. 고마워. 왜 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키고 하면은 진짜 질작돼요. 진짜 진심으로 질작돼요. 하루 철딸 딸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저번에 게임 켰었는데 오버워치 한다고 했었는데 GTA 할 때도 진짜 욕 들어먹었어요. 뭐야? 아 왜 그래? 안 싸도 돼. 안 싸도 돼. 아 진짜 상상충이야.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물 연장이에요. 연장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내과에서는 연장 이런 거 없습니다. 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죠. 연장하라고요? 알겠다. 죄송합니다. 오늘 날이 아닌 것 같은데 날이 아닌 것 같은데 귀 아픈데요. 갈게요. 아니 죄송합니다. 갈게요.